명절 잘 지내셨죠? 예, 피곤하고 힘드시기도 하죠? 예, 가족들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피곤함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금방 출근하셨고요. 여러 가지 고단한 가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2017년도 한 해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예, 풍성하기를 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직분자 수련회 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직분자 수련회 들어가실 때는 막 얼굴이 이렇게 막 피곤해가지고 좀 막 이렇게 근심이 있는 것처럼 힘들어 보였는데 직분자 수련회 끝나고 나오니까 얼굴이 그냥 해같이 밝아졌어요. 환하면서 야, 우리가 그 성도들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태양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얼굴이 환한 게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님께 취해 있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앞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대비합니다.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성령 충만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딱 이렇게 붙였을까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하기도 한 게 있어요. 자, 술에 취하면 우리 모든 이성과 이것이 뭐에 마비가 됩니까? 술에 마비가 되고 뭐에 지배를 받습니까? 술에 지배를 받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약간 몽롱하고 술이 하라는 대로 본능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마음과 육체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마음대로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열매가 반대예요. 자, 술 취하는 것은 무절제하고 방탕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예, 반대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끝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죠? 약 270명가량 참석을 하셨는데 예,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죠? 근심 걱정이 날아갔죠? 예, 막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예, 참 좋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그죠? 이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할 것 같죠? 예, 다 용서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막 껴안고 인사도 나누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죠? 수련회 가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죠? 마음이 가볍지요? 예, 그런 상태가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우리가 직분자 수련회 때 1박 2일 동안 딴 생각 안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세족식 하고 우리 이 머릿속에는 세상의 것이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을 했더니 주님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근심이 날아가고 걱정이 날아가고 불평이 날아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동안 쌓여있던 증오가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죠. 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이런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예,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신년 콰일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만큼 복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누가 나눠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야, 이 세상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예,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발버둥칩니까?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17절 이전에 보시면은 아까 본문에 읽어보셨죠? 지혜로운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며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18절 아까 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뭘 받는 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세상 형통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주석 시진핑 주석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알자란 단어를 시진핑 주석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같이 뭐 하루라도 지내봤어요? 아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가족처럼 함께하고 관계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자세하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야가 아니라 말씀 갖고 액한장을 녹이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 액한장을 녹이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관여하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는 분이에요. 나와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분이에요. 그런 여호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죠. 그죠? 여호와를 알아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도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떠할 때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아까 봤죠.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심령,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들뜨는 상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뿐만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그 주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지배하도록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지배할 뿐만이 아니라 내 행동까지도 지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18절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를 어쩜 이렇게 딱 붙였을까? 정말 하나님 우리 중국 동포들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성령 충만함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을 하셨는지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늘 술 취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술을 좋아하고 즐기지 취해진 않아. 그런데 날마다 술을 안 드시면 잠이 안 온대요. 술을 한 잔이라도 안 하면 손이 떨려요. 이것을 보고 우리 의사 선생님은 알코올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 환자예요. 여러분들 하루도 술 안 먹으면 안 마시면 잠이 안 오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많이 안 해. 딱 한 잔만 해. 딱 한 잔만 해도 그거는 중독이래요. 알코올 중독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몸과 마음이 피폐해서요. 우리 동포들 보면은 남자분들이 빨리 돌아가셔요. 그 원인은 이 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이 무절제해진다 그러죠. 본능에 자신을 내맡기게 되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방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감춰져 있던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퍼붓겠어요? 가족들에게. 포근하고 폭력하고. 또 그리고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은요. 보면은 밖에 나가서 술을 잔뜩 1차, 2차, 3차, 4차 하고는 집에 오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그거를 또 4차, 5차를 하는지 아세요? 아내나 가족에게 앉혀놔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좋은 얘기예요? 저주하는 얘기? 저주죠. 알코올 중독의 현상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못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당신이 옆에서 날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는 주로 남자들의 알코올 중독이죠. 그때는 알코올 중독인 남자만 가입쓴 게 아니라 배우자도 가입돼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심령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너 별거 아니야. 너 못났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계속 이런 원망과 저주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배우자한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듣는 사람에게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다 못해서 그 말이 사실로 인식이 되어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 나는 무능한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서 이 심리적인 환자가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술을 한 잔, 두 잔 해서 끊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의 열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술이라는 것입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대단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성령 충만의 열매를 지속하기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요. 마음을 다해 주께 찬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러시죠?
근데 집에 가시면 어때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달 번 월급은 통장에 얼마나 잘 간직하십니까? 그보다 더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노래를 하는 것도 찬송인데 우리 입에서 주님을 높이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늘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우리는 나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 교구 식구, 우리 구역 식구,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그 가족도 높여야 돼.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어떻게 해요? 높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지난번에 여러분 직분자 수련회에서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문 딱 열면서부터 어때요? 욕을 하기 시작하죠. 불평하기 시작하죠.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가족 보면 속이 올라가서 한두 마디 이쁘게 안 해요. 자, 그런 말들은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죠.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거룩함으로 가득 찬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걸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습관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의 그 중에서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자 수련회 끝나고 내지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먼저 합니까? 감사와 찬양이 하루 종일 넘치죠? 아니면 불평합니까? 책망합니까? 아유, 늦게 일어나가 지금 방대 안 치워놓고 혼냅니까? 어떤 분은요, 예, 밥상을 받으면 불평부터 해요. 상대방이 그렇게 애를 쓰고 밥을 차렸는데 이래요. 반찬이 왜 이래? 아우, 싱거워. 아우, 짜. 어우, 그러면 그 같이 밥 먹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다 나빠지죠.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환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중국을 갔었는데요.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그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니까 중국 얼마나 테이블이 큽니까? 동그란 막 넓은데 뭐 열 몇 명이 다 앉더라고요. 그래서 또 귀한 손님 대접한다고 반찬을 잔뜩 해가지고 이제 돌려가면서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아우, 여기는 이렇게밖에 못하네. 왜 여기는 이렇게 시커멓게 했어? 이거는 오돌도돌하게 해야 되는데 펑 퍼져가지고 이게 뭐야? 끝날 때까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뭐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늘 그렇게 식사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오래간만에 목사님 왔다고 밖에 나가서 귀한데 최고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한다고 해서 맛있다 좋다 이런 얘기를 나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대접하는 사람은 막 불안하죠. 목사님이 이거 맛없다 할까 어떨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또 드는가 하면은 정말 이거 좀 잘 못했네. 이거 딴 데 가면 더 잘하는데 왜 이런 집에 왔지? 그 비싼 돈을 내고 그 몇십 명이 돈을 뭐 식사를 하는데 맛없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는 그 자리의 기분이 망가져버리는 거죠. 왜 귀한 돈 쓰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해요? 뭐 때문에? 입 때문에. 말 때문에. 어떤 분은 자꾸 헌신하고 말 한마디 살면서 그 욕만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습관적인 악한 말을 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입을 단속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찬송하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시와 찬미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얘기하고 감사히 얘기하고 찬양하고 높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높여주고 우리의 가족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말부터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그랬어요. 예. 다른 사람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오, 전 그렇게 다들 똑똑하고 영민하신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집어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맞다 맞다 그 사람 그래 그래 그 사람 그거 좀 모자라 그 사람 그렇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늘 기분 나빠 야 그렇게 막 같이 이제 남의 흉을 보고 험담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흉 보는 걸 이 사람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잠을 못 잤대요 왜냐면은 지가 왜 나를 욕해? 화가 나서 그 얘기를 한 7시, 8시에 들었나 봐요, 전화로.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계가 10시, 11시가 넘어가서 야, 그래도 막 체면이 있지. 어째 이 한밤에 전화하겠는가 싶어서 참았어요. 그 다음날 전화할 때까지 이 속이 어때요?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그러면서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 너 증거 있어? 삼자 되면 할래? 너 나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안 놔도 너 박살 날 거야, 막. 그렇게 야단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남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가 하면은 제일 신나서 딴 사람 흉을 보고 험담한 사람이 딴 사람이 자기한테 요만큼만 이야기하면은 삼자 대면 하자, 한번 붙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자 누가 내 험담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듣게 되겠죠. 아 나한테 저런 허물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한테 저런 허물이 있었으니까 내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딴 사람이 내 험담을 하면 어때요? 속이 상하죠.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사람 험담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 그 험담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속이 상하겠구나. 내가 딴 사람 속을 이렇게 아프게 많이 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넘치고 주님을 높이듯이 사람을 높이기만 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로서 내가 있는 곳에 나의 말로 은혜가 나눠지고 내가 있는 곳에 나의 말로 찬양이 넘치고 내가 있는 곳에 나의 말로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까? 주님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저렇게 험담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저렇게 속을 상하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궁궐에서 쫓겨나와서 도망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했어요. 정말 그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왕 앞에 옆에 신하들이 쫙 비록 도망가는 길이지만 옆에 군사들이 신하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 감히 앞에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이랬을 때 다윗이 기분이 참 나빴겠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가 이래요.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짓거리는 거 못하게 하자. 머리를 베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죠? 그냥 두어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심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고 어쩌고저쩌고 온갖 저주를 다 들으니까 다윗은 그걸 듣고 깨달았죠. 야, 저 사람 하는 말이 내가 한 짓을 어쩜 저렇게 다 알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말을 넣어서 내게 주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 그냥 놓아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다시 나라의 왕으로 복귀시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우리 옆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말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와 찬미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입에서 어찌 짠 물과 쓴 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원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돌아서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악한 것을 내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식당에서 여기서 설거지하는 걸 보았는데요. 설거지할 때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새물이 찬물이 찰찰찰찰찰 나오더라고요. 깨끗한 물이. 근데 그 깨끗한 물에서 그릇이 싹 씻겨나는데 그래서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요. 근데 그 밑에 스테인에 봤더니 그 그릇을 씻고 남은 구정물이 밑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그릇 씻고 난 구정물 상상이 되죠? 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찬물이, 새물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릇도 깨끗해지고 보는 사람 즐거워진데 그 그릇 씻고 난 구정물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존재는 악취가 나는 존재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구정물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지혜를 우리가 얻고 동참하게 되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복되게 형통하게 참으로 아름답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지낼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이 마음에 구성물이 가득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나를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설거지가 끝난 그 구성물이 온갖 밥풀이 다 있고 김치와 모든 음식물의 찌꺼기가 범벅이 돼 그 시끄먼 구정물 같은 설거지 끝난 구정물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내 입에서 나오지는 않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정물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어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어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겠으며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데 주님이 더러운 자는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잖아.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중국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중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것,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걸어다니면서 내 입에서 구중물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걸어다니면서 내 입에서 악취가 나오고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험담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나를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